복식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로테이션을 잘해야 되는데, 자, 로테이션 기본적으로 포지션이 4개가 있단 말이에요. 수비, 전위, 후위. 그 4개 포지션을 갖고서 현재 랠리의 흐름에 따라서 유연하게 계속 움직이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실전에서 로테이션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경기 흐름을 잘 본다는 소리예요.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전위면 전위, 수비면 수비, 이런 포지션에 되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로테이션 잘하는 사람들, 경기 흐름을 잘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포지션이 굉장히 여러 형태로 파생됩니다. 후위가 뭐 스매시를 안정적으로 때리는 상황에다 뭐 이렇게까지 빠져서 내 포지션을 일로 변경하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여기서 일로 이사 온 거란 말이죠. 그럼 파트너가 저기로 밀리면 내가 일로 이사 오기도 하는 거고, 파트너가 좀 밀리고 있으면 일로 와서 여기서 그 다음 상대방 흐름을 보고 타이밍을 잡고 일로 나갈지 요로 나갈지 결정을 하는 거고, 이런 어떤 포지션을 잡고 이사를 잘 다니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 상대방이 밀렸을 때. 상대방이 밀렸을 때 어때요? 상대방이 밀려서 막 볼이 짧아지고 있어. 그러면 뭐 공격하는 사람이 치고 들어오고 하면서 로테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죠. 그때 막 연속성 있게 공격하기 위해서 후위가 때리면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후위가 때리면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럴 때 로테이션이 일어나죠. 상대방이 밀리고 있을 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흐름은 전위가 밀렸을 때예요. 밀렸다라는 기준은 그 리듬에 밀렸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리턴하는 리듬보다 상대방 볼 처리가 더 빠를 때. 우리 그때 뭐라고 그래? 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고 할 수 있어? 나는 헤어핀을 잘 했는데 상대방이 여기서 탕탕 저쪽을 치는 거예요. 전위가 불가항력인 상황이 돼버리죠. 내가 리턴하는 것보다 이거 볼 처리가 더 빨리 가. 그럼 후위가 이제 그때 포지션을 급격하게 이동해서 반보 위쪽으로 이동해서 이걸 커버해주면 원활한 또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죠. 세 번째는 뭘까? 이제 후위가 밀렸을 때입니다. 후위가 밀렸을 때. 그 세 가지 흐름에서 우리가 로테이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의 흐름이 우리는 어떤 걸 체크를 잘해야 되냐? 첫 번째, 파트너 흐름.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 상대방 흐름. 파트너 흐름, 상대방 흐름을 계속 크로스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식을 하셔야 돼요. 한시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돌아보세요. 공격, 돌, 돌. 그렇죠.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전위 후위가 안정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이죠.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뭘 잘못했어요? 방금 이게 이런 걸 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쳤는데 탕탕 그 다음 볼이 빨리 가잖아요. 물론 제가 치기 전에 볼을 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건 개의치 말고 리듬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본인이 리턴하는 리듬보다 지금 상대방 리듬이 더 빠른 거잖아. 치자마자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탕탕 된 상황이잖아. 근데 앞사람이 뭐하고 있었어? 상대방 흐름을 보고 있어서 못 보고 있었어? 못 보고 있었죠. 상대방 흐름을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일로 포지션 이동이 이미 돼서 여기서 타이밍을 잡고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순간적으로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공격 때리고, 자, 헤어핀, 둘, 자, 그렇죠, 둘, 들어오고, 둘, 둘, 헤어핀, 그렇죠. 파트너 흐름을 봐주다가, 근데 파트너 흐름이 밀리지가 않았어. 그럼 다시 원래 대로 들어가고, 둘, 그러니까 사이드로 많이 움직였다고 해서 무조건 밀리는 게 아니다. 둘, 자, 그렇죠. 이제 나갔어야죠. 둘, 헤어핀, 둘, 자, 이런 게 뭐 어떤 상황이에요? 이 파트너의 리턴하는 것보다 이 상대방 타점이 굉장히 빠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상대방 리듬이 빨라지고 있는데 포지션 이동을 여기까지 와서 타임을 잡아서 못 잡았죠. 그러니까 이 볼 못 잡는 거예요. 볼씨, 탕, 탕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상대방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둘, 당, 자, 그렇죠? 둘, 당, 그렇죠? 오케이. 이런 어떤 상대방 흐름. 그러니까 이번에 후위가 아까 어떻게 했어? 이쪽으로 반복 이동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결국에 파트너 흐름, 상대방 흐름을 계속 크로스 체킹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포지션을 자꾸 선점을 해야 된다. 둘, 딱히 들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준비해야지. 그렇지. 둘. 방향전환 안 되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다 뭐예요? 방향전환 하면서 다 상대방 흐름을 보는 거죠. 둘. 둘. 그렇죠. 그렇죠. 포지션 이동이 더 돼야죠. 너무 안 돼 있잖아요. 더 이태해야 되는 거죠. 둘. 그렇지. 둘. 그렇지. 다리 반대로.
틀렸어. 그리고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이미 얘가 할 수 있는 경험이 이거밖에 없는데. 오른발 한참 앞으로 나왔어야지. 그렇지. 이쪽으로 좀 이동해도 돼. 이동해도 되지. 타이밍 잡아. 타이밍 잡아. 타이밍. 그렇지. 더 당겨서 타이밍. 그렇지. 타이밍. 그 다음 스텝. 오케이? 스텝 연습 하더라도 여러 형태의 포지션을 잡고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맨날 여기서 그냥 이것만 하고 있고 그냥. 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했으면 그 다음 타이밍을 여기서 잡고 이제 스텝을 출발해보기도 하고 여기서 잡고 출발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 되는 거지. 결국 그래서 전의 포지션이 그만큼 많다는 소리예요. 어쩔 때는 내 자리가 여기고 어쩔 때는 여기고 어쩔 때는 내 자리가 여기기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어쩔 때는 여기기도 하고 여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여기기도 하고 여기서 타이밍 잡고 출발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고. 둘 반대로 해야지. 그렇지. 둘 그죠? 그 지금 파트너 흐름을 보니까 이쪽으로 몸의 중심이 급격하게 많이 들어간 상태야. 그러면 그걸 파트너 흐름을 보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 이 사람 몸의 중심이 앞쪽으로 많이 쏠렸구나. 그럼 그냥 정방향으로 들어오게 해줘야겠다. 몸이 앞쪽으로 많이 쏠렸는데 다시 몸을 뒤쪽으로 가면 그 역방향이란 말이야. 그게 움직이기가 되게 힘든 거죠. 몸이 앞으로 많이 쏠린 상태로 그냥 그대로 들어오게 해줘야겠다. 를 유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근데 이쪽으로 좀 이번에 포지션 이동을 많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파트너 흐름을 보는 거죠. 양도? 하나로 다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준비. 자, 뒷사람 안정적인 상태. 자, 앞사람 안정적인 상태. 자, 뒷사람 안정적인 상태. 자, 뒷사람 안정적인 상태. 자, 앞사람. 자, 불안정한 상태. 둘. 자, 뒷사람 안정적인 상태. 뒷사람 불안정한 상태. 둘. 자, 앞사람 안정적인 상태. 무슨 말이에요? 암을 사이드에 쳐도 상대방이 늦잖아. 그러니까 앞사람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사이드로 간다고 해서 앞사람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파트너와 상대방 리듬을, 흐름을 다 알아야 된다. 자, 뒷사람 불안정한 상태. 자, 앞사람 불안정한 상태. 헐. 자, 상대방 흐름 보고. 타이밍. 그렇죠? 파트너를 보다가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을 봐야죠. 그죠? 상대방 무조건 저기다 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무조건 한 번에 확 나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파트너 흐름 보고, 자, 상대방 흐름 보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파트너 흐름 보고, 자, 상대방 흐름 보고. 자, 앞사람 위기상황 반복 이동. 그렇지, 상대방 흐름 보고. 둘. 자, 서로 각자 파트너가 어떤 흐름? 안정적인 흐름. 둘. 자, 둘. 자, 자, 상대방이 밀린 흐름이잖아. 상대방이 밀린 흐름. 빨리 들어오고. 둘. 자, 상대방이 밀린 흐름. 들어오고. 둘. 그렇지. 상대방 흐름 보고. 그렇지. 둘. 정리 되셨어요? 내가 뒤쪽으로 봐야 된다 하면 몸의 중심이 이쪽에 있는 거고요. 그죠? 뒤쪽 흐름 봐야 된다. 앞쪽 흐름 봐야 된다. 그럼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서 뒤쪽 흐름 봐야 된다. 그럼 이렇게 있어야죠. 그래서 짧은 볼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고. 그죠?
높게 오는 거는 또 이 상태로 또 타이밍 잡아야지 또 홉스텝으로 또 몸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도 마찬가지. 좀 상대방이 좀 빨리 칠 수 있는 상태야. 이렇게 타이밍 잡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고. 높게 멀리 와. 파트너가 저쪽으로 쏠렸어. 높게 온다. 그러면 이 상태로 또 이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동선의 형태로 서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파트너 흐름, 상대방 흐름 보면서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몇 가지? 첫 번째? 상대방이 밀렸을 때. 가장 좋은 거입니다.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계속 밀리게 하면서 계속 공격적으로 풀어가는 거죠. 두 번째? 전이. 전이가 위기 상황일 때. 세 번째? 후위. 전이면 전이, 후위면 후위를 계속 연속성 있게 움직이고 연속성 있게 공격을 유지하고 공격을 하고 계속 후위면 후위에서 전이면 전이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해야 돼요.